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지난번 케이스 나눔 영상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무료 나눔 케이스 영상 진행합니다. 먼저 영상 안 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드리면 안택사에서 신상 케이스를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케이스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그냥 딱 케이스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컴바이컴에서 해당 케이스를 가지고 조립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케이스를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이 케이스 마음에 든다 생각되시면 연락 주셔서 견적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선착순으로 한 대씩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의 케이스는 너무 고가의 케이스여서 조립하려면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사양 구성이 되는 거라서 좀 부담이 되셨을 건데, 오늘은 가장 대중적인 게이밍 PC에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두 종을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 제품이 NX500M ARGB LED입니다. 미들타워 케이스고요. 단합 판매가가 53,000원 정도 하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그런 가격대의 케이스입니다. 뭐 사무용이라던가 일반 작업용, 게임용으로 다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가격대도 괜찮고 디자인도 심플하고 뭐 가장 적당한 그런 대중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전면 디자인부터 보면 이렇게 타공이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철제처럼 생겼는데 철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인데도 고급짐이 있고, 여기 안택 로고가 있고요. 특이하게 정면에 이렇게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USB 3.2 사용할 수 있는 타입C가 있는데, 요거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이 가격대에 흔치 않지요. 별로 없지요. 깔끔한 편이고, 여기 지금 불을 넣지 않았는데 여기에 RGB 펜이 불이 들어올 거고 펜이 안쪽에 있습니다. 상단에 전원 버튼하고 USB 단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먼지 필터 있어가지고 상단에 2열 순행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양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측면에는 이렇게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요. 한번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이 강화유리가 이렇게 철제로 프레임이 되어 있어서 튼튼합니다. 안정성도 있고요. 자, 뒷커버도 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뒷커버는 철제로 그냥 되어 있고, 일반적인 미들타워 케이스고요. 전면에 120mm 펜 ARGB가 3개를 흡기해주고, 여기에 후면에 120mm 펜이 배기를 해줍니다. 여기 타공이 크게 되어 있어서 조립할 때 편할 것 같고, 여기 뭐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자, 뒷면 공간이 여기가 배선하기에는 약간 좁은 면이 있는데, 얘가 고사양을 조립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무난할 것 같고, 케이블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옵니다. 여기 케이블 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요 케이블 단자가 있는데, 얘가 전면에 설명드린 USB Type-C 포트를 메인보드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USB에 장착이 되는 거고, 이게 H610 보드나 이런 데는 이 단자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요. 760 보드 정도 사용하셔야 이 단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타입을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760 보드 정도로 해서 조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케이스는 다방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뭐 내장 그래픽 사양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게이밍 사양, 너무 고사양의 게이밍 사양은 뭐 부품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이밍 사양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53,000원짜리인데 그 정도 혜택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모델명이 NX500M ARGB Elite입니다. 예,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도 미들타워 케이스고요. 모델명이 AX81 RGB 미들타워 케이스예요. 얘도 옆에가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키가 먼저 것보다 더 크죠. 키가 한 480mm 정도 되고, 이 폭이 420mm 정도 됩니다. 미들타워 치고는 높이는 꽤 크죠. 단합 판매 가격이 57,000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제품 퀄리티가 더 비싸 보여요. 우리가 물건 딱 볼 때 얘가 얼마쯤 보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57,000원이면 더 고급져 보입니다. 전면부터 보면 전면에 철제로 메쉬가 되어 있고, 먼지 필터 겸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뻥 뚫려 갖고 개방감이 좋고 통풍이 잘 될 것 같아요. 120mm 펜이 3개가 흡기를 해주고, RGB 펜입니다. 옆에 테두리에도 이렇게 에어홀이 있어요. 얘는 플라스틱인 것 같고, 철판 먼저 열어볼까요? 키가 크니까 뒷면 철판이 굉장히 크고요. 자, 상단을 안 보여드렸네. 상단에 먼지 필터가 크게 있는데, 이 상단이 이 폭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3열 순행까지는 되지 않고 한 280mm 2열 순행까지만 장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전원 버튼이랑 USB 단자들 이렇게 세로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배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조립하기 편할 것 같고, 배선이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선 정리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렇게 삽핀 단자들이 쭈르륵 있는데, 얘가 전면에 펜 3개랑 후면에 펜 하나 있는 거 연결해주는 그런 케이블이고요. 자, 이쪽에 얘는 강화유리가 통으로 밑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까지 있는 게 훨씬 더 이쁘긴 하죠. 가격 차이가 먼저 거랑 4,000원 차이인데, 얘는 밑에까지 강화유리가 있어요. 얘도 3mm 강화유리인데 굉장히 묵직하고요. 길이가 기니까 얘도 철제 프레임이 되어 있어서 튼튼하게 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좀 전에 NX500M보다 더 키가 크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조립하기 편할 것 같고, 환기도 더 잘 될 것 같고요. 전면에 RGB 펜, 120mm 펜 3개 흡기해주고, 여기에 3열 순행을 달 수가 있어요. 여유 공간이 이렇게 있고, 상단에는 3열 순행은 못 달고, 얘도 280mm 순행까지만, 280mm 순행 2열 달 수 있고, 또 후면에 120mm 펜 배기가 있습니다. 폭이 420mm 정도 되기 때문에 전면에 3열 순행 달지 않는 이상은 꽤 긴 그래픽카드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공랭 CPU 쿨러도 160mm짜리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폭이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예, 디자인이 꽤 깔끔합니다.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고, 보급형 게이밍 사양에서부터, 그리고 또 키가 또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상급의 게이밍 사양 구성하시는 분들도 이 케이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합 판매가가 57,000원 정도 하는 제품의 케이스고요. AX81 RGB 엘리트 케이스입니다. 요거로 조립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견적 짜서 이 케이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형으로 많이 사용될 만한 케이스 두 종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후에도 이 케이스가 디자인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앞으로 올해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케이스로 조립하실 분들 견적 문의 주시면 선착순으로 해서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도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도 또 무료 케이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이었습니다.